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 G키폼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저는 투카포에서 치는 거고요. 이 곡이 최근에 이제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 씨가 불러서 화제가 된 곡이죠. 많이들 찾으시는데 전주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G코드에서 솔, 파솔, 파솔, 레미 해서 C코드로 넘어가죠. 마디의 처음은 항상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를 같이 쳐주니까 G코드의 근음 6번하고 솔. 첫 박은 멜로디랑 근음을 같이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 파, 솔, 솔, 파까지가 두 박이고 뒤에 솔, 파, 솔, 레. 여기가 두 박이에요. 그래서 총한 마디에 이제 네 박자인데 12비트이기 때문에 세 뒷다는 표 하나가 한 박이 되는 거죠. 슬로우 락에서는. 그래서 두 박을 여섯 번을 치고 뒤에 두 박을 여섯 번을 친다고 이렇게 반을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솔, 파까지가 두 박이기 때문에 여섯 번을 쳐주는 건데 여기를 첫 박은 근음하고 멜로디를 같이 쳐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파까지가 여섯 번이에요. 파. 여기는 이제 G키는 파의 샵이 붙기 때문에 여기 파 샵을 눌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솔, 파, 솔, 레가 또두 박이기 때문에 거기를 여섯 번을 쳐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근음하고 다시 솔, 솔을 6, 3, 동, 4, 3까지 치고 뒤에 있는 파, 솔, 레를 한 번씩 파, 솔, 레 되죠. 그러면 한마디에 총 12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마디로 가서는 미 해서 C 코드에 이제 미니까 여기도 이제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코드의 근음 5번하고 멜로디는 요 미예요. 4번. 5, 4 동시에 쳐주고 5, 4, 동, 4, 3, 2, 3, 4. 나머지는 그냥 박자 길이만큼을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두 마디를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솔, 파샵, 솔, 세 번째 마디 C 코드에서 미, 파, 솔, 파, 솔, 미, 레 가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마디가 바뀌었으니까 코드의 근음하고 미, 5, 4, 동, 4, 3, 2, 3, 파, 파까지가 두 박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되는 거죠. 미, 파, 그 다음에 솔, 파, 솔, 미, 거기도 두 박이니까 솔, 근음하고 5, 3, 동, 4, 3까지 치고 동, 4, 3, 파, 솔, 미 솔, 파, 솔, 미세 번째 마디 다시 미, 파, 솔, 파, 솔, 미 그리고 네 번째 마디 D 코드에서 레 가니까 여기는 이제 레, 근음만 쳐주고 4, 4, 미, 1, 2, 3. 그냥 슬로우랑 한마디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 붙여서 보여드리면, 미, 파, 솔, 파, 솔, 미, 레. 이렇게 되죠. 그네 마디를 천천히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솔, 파, 솔, 파, 솔, 레. 그 다음 다섯 번째 마디 G 코드에서 시, 시, 시라솔도 해서 가는데 시는 이제 G 코드 근음 6번하고 시는 멜로디는 2번이죠. 시, 시까지가 두 박이니까 거기를 여섯 번. 그래서 6이 동, 4, 3, 2, 3, 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치는 거죠. 6이 동, 4, 3, 2, 3, 시. 그 다음에 시, 라, 솔, 그 부분이 또두 박. 그럼 여기는 뒤에 이제 시에서
라솔을 앞에 압박을 좀 길게 쳐주고 한 번을 생략을 해서 치는 거예요. 따따따따 이런 개념으로 해서 세디따는표 세 개를 다 치기도 하고 아까 위에 이제 마디에서 파솔레 파솔미 이런 식으로 다 치기도 하지만 압박을 좀더 길게 쳐서 두 번으로만 치는 거죠. 그래서 시 6이 여기서 세 번을 칠 거를 라솔 칠 길이를 라솔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6이 동사삼 라솔 그다음에 두 번째 마디 C 코드로 넘어가거든요. 다섯 번째 마디 다시 보여드리면 시시시 라솔 그리고 여섯 번째 마디 C 코드로 가서 도도시라 이렇게 가는데 도는 이제 코드 근음 5번하고 멜로디는 여기 2번 도죠. 5, 2, 0, 4, 3, 2, 3, 4, 5, 4, 3. 여기도 압박을 좀 길게 해서 도시 2번 줄 도시 이렇게 돼요. 5, 2, 0, 4, 3, 2, 3, 4, 5, 4, 3 도시 그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 A 마이너로 넘어가거든요. 일단 다섯 여섯 번째 마디 붙여서 보여드리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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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솔, 도, 시. 그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 A 마이너에서 라, 솔까지가 두 박이죠. 그러면 A 마이너 근음 5번하고 라, 3번. 5, 3, 0, 4, 3, 2, 3, 솔. 중지를 떼어줘야죠. 아, 약지. 다음에 D 코드로 가서 파레 파라솔 가죠. 그럼 여기는 뭐 여기서 이제 파 여기도 파샵이니까 파레 떼어주고 파레 여기도 압박을 길게 치는 거예요. 파레 파라 사삼라는 3번이니까. 여덟 번째 마디 솔로 해서 끝나거든요. 솔은 G 코드 근음 6번하고 멜로디 3번 줄. 4, 3, 2, 3, 4. 이렇게 되죠. 일곱 여덟 번째 마디 다시 보여드릴게요. A 마이너에서 라, 5, 3, 동, 4, 3, 2, 3, 솔. 그다음에 G 코드 파레 파라 솔.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를 천천히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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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솔, 도, 도시, 라, 솔, 파레, 파라,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게 슬로우 락에서는 총 12비트로 이루어진다는 거. 세디따는표 하나가 한 박이 돼서 따다다따다다따다다따다다 해서 두 박, 네 박의 강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슬로우 락 아르페지오가 이제 G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근 3이 1, 2, 4, 근 3이 1, 2, 4. 그래서 총 12번을 쳐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네 박자에 강세가 들어간다는 거. 하나, 둘, 셋, 그래서 얘를 이제 멜로디랑 같이 치는 게 처음엔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일단 네박 중에 총 12번을 쳐야 되는데 두 박, 두 박을 나눠서 치면 두 박을 여섯 번을 쳐야 되니까 박자를 쪼갤 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전주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 파솔, 파솔레. 솔, 파.
감사합니다.